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빈부격차, 계층 상승에 대한 좌절감, 소득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진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는 세금이 모든 사람에게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고 또 부과된 세금이 철저하게 거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택시기사가 세금 때문에 분신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동희 PD, 이 택시기사 분신,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분신 이유는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예.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타는 택시 요금에 10%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 정부가 택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네.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감면해줬습니다. 네. 그 감면액을 근로자에게 쓰지 않고 사업주가 임의로 전용했다는 것인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7일 택시 노동자 조경식 씨가 자신의 몸에 신어를 끼얹고 불을 붙여 분신을 기도했습니다. 분신 직전 그가 작성한 유서에는 노동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쓰여야 할 부가세 감면분을 제대로 돌려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 씨가 몸담았던 정호교통, 택시 노조원들은 지난달 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사업주가 부가세 감면액을 부당하게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이 그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미 구청이나 시에 다 보고가 돼 있지만 다 허위예요. 그 운전자 처우 개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자기들. 뭐 직원들이나 또는 그 사업자 단체 무슨 회비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됐죠. 그래서 뭐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 측에서는 그동안 감면받은 부가세액은 임금에 꾸준히 반영돼 왔으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사용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143,850원이라고 협정을 맺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만약에 우리한테 포함이 됐다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여기는 최저임금으로 두 개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없고요. 그러면 각종 수당에 어딘가에 포함이 돼줘야 되는데 단 한 군데도 포함되어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노동조합에서 노조 측은 감면액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돼 왔다는 주장은 더더욱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좀 회사에서 좀 투자해서 조합원들 편히 쉴 수 있도록 합시다, 방으로 만듭시다 했더니 그 돈 이 집 밑에 이게 전기 판넬이거든요. 그 전기 판넬도 사실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죠. 다만 이 전기가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투덜대고. 부가가치세 50% 감면 조치는 지난 95년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쓰여야 할 감면액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휴지조차도 안 주더라고요. 너희들이 사서 써.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 써요, 휴지를. 그 정도면. 그럼 회사가 그 이렇게 사원들을 위해서 경비로 지출하는 게 뭐가 있는 거죠? 받아본 게 없어가지고. 그러나 받은 게 없다는 노조 측의 얘기와는 반대로 회사가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사용 실태 보고서에는 그간의 사용 내역이 영수증까지 첨부돼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을 살펴보면 운전기사복을 비롯해 야유회비까지 회사가 운영 경비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택시 노동자들은 애시당초 부가세 감면분이 자신의 몫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도 뭐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아직도. 뭐 그래도 이게 터지고 나서 부가세가 뭐 있는 건지 그런 건지 알았지, 부가세가 기사한테 잘해 뭐 그 돌려주는 건지 환급해주는 건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뭐. 네. 우리 알면은 달라가니까 거기 이제 알지 못하게끔 하고 이렇게 한 거죠. 노동자들의 처우는 생계 처우나 생계는 갈수록 막 파탄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지원하라고 했던 금액조차도 금원 그 돈조차도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설정이 사실상 중간에서 회사 사장들이 이걸 빼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승객들이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가세는 운송 수입금의 10%로 우리가 내는 택시 요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는 세금을 모아 대신 납부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낸 돈 저희들이 가져올 뿐입니다. 부가세를 100% 내가지고 50%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게 부가가치세가 그 사업주들이 내는 돈이 아니죠. 저희가 택시 요금에 포함해서 내는 돈인데. 예, 예. 국민 세금이 국세라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만일에 어렵고 이것이 도탄에 빠진다면은 업이 안 된다면 부가세를 징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택시 승객한테 택시가 운행이 안 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운행이 돼야만이 그 부가세도 걷어가지고 낼 수 있죠. 운행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공생하는 겁니다. 사업주들의 인식이 이렇다 보니 수입을 축소해 부가세를 탈루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의 택시업체가 산업금 외에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초과 수입분을 전체 수입에서 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비슷한 차량 대수를 가지고 있는 타 업체가 1억 원을 신고한 반면 문제가 된 정호교통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36억 정도 되는 매출을 신고했을 경우 부가세가 보통 1억 8천 정도 되거든요. 환급금이. 회사는 8천만 원만 신고를 했어요. 그거를 8년치를 계산하면 18억, 16억 정도 되거든요. 회사가 주장하는 건 5억 전이 채 될까 말까인데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16억에서 1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거 세금이에요, 이게. 근데 사장은 만나봤나요? 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파업이 시작되고부터 사업주는 회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라고 합니다. 그가 운영한다는 다른 사업장에서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2차 주인 김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세요? 네. 그럼 누구신데요? 처음에는 자신이 사장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 사장님 아십니까 혹시? 사장 사장이에요. 김 사장님이세요? 네. 복직 임으로 쓰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네, 제대로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걸 이제 택시 사업자 본부에서 말씀하세요. 본부랑도 얘기했어요. 개별 업체 가서 얘기하래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제대로 지출 안 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 부가세 내용이 다른 업체도 훨씬 작아요. 그럼 탈세하신 거예요. 갑자기 하신 거 그 다음에 이제 말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탈세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시면 되잖아요. 참, 그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뭐가 무서워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죠? 그는 택시 회사의 소득을 바탕으로 상당수의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4층짜리 모텔도 김 사장이 직접 건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은 김 사장님 하시는 게 맞네요? 예, 이거요 모텔이요? 예, 예. 그렇죠. 시가를 확인해봤습니다. 단순 계산만 한 15억 정도 나오는데 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한 17억에서 한 18억 그런 거. 게다가 지난 5월에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택시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매출이 훨씬 적었다고 신고한 사람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궁금하군요. 사장이 파업하면 회사 거기 사장이면서 여기를 인수했어요. 5월 달에? 네. 지금 한 달 전이라고 그러셨죠? 노사 문제가 이제 좀 복잡하니까 건강도 그렇고 감사점사에서 정호교통의 노조원들은 2년 전부터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의 요구는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 제 말이 있으니까 그걸 잡아서 조사를 하면 그거 안 되라는 거죠. 또 하면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몸은 법을 뭐 등등 많고 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만들고 확실한 뭐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제보나 뭐 했을 때는 내 세금 관계도 관계 매번 그건 원칙이에요. 일부 택시 사업자들은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는 국민들의 세금을 탈루해가며 자신들만의 이속을 챙기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 지금 들어왔어요. 예, 저 사무실 성내동입니까? 예. 성내동 제가 한 30분 내로 갈 테니까요.
조준목 PD, 지금 그 이분은 누구를 추적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고액 장기 체납자를 쫓는 서울시청 소속의 38 기동대팀이 체납자 한 명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선생님도 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꾸 선생님이 체납됐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하는 중인 거고요. 좀 저를 만나시죠. 김 씨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액은 총 5,400여만 원. 그러나 김 씨 재산의 대부분은 회사가 부도 처리되기 전 꼭 닷새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 고의적인 재산 은닉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간 계속 지금 구주지도 지금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어떤 자기의 행방을 갖다가 숨기고 있는 건 실정이기 때문에 그 이유도 물어보고. 김 씨 큰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주소는 아드님이 여기 돼 있고 부시하고 부인은 여기 안 돼 있던데 여기 사시는 모양이죠? 맞아, 주소는 아들 돼 있어. 아들 돼 있고 아들은 거주하지 않고. 예, 안녕하세요. 여기 분명 거주하는 게 분명합니까? 그걸 내가 딱 좀 물으면 어떡해. 그곳에 체납자 김 씨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년째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 씨였지만 막상 그의 생활은 전혀 궁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포함해 네 식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90평형입니다. 90평형이요? 이야, 이 골프채도 여러 개 있는 것 같고. 네, 가택을 수색한 결과 골프채만도 총 3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자신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어려우십니까? 현재? 너무 상상해 보세요. 어렵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 생활이 선생님 어떤 옛날 그 생활하고는 좀 못하다 할지 몰라도 진짜 이 체납을 갖다 이렇게 감시를 하시면서 선생님 하실 거는 거의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다녀왔어요. 예. 다이너스틱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대기 타고 다니시죠? 네. 이런 뭐 좋은 그런 교통이나 모든 편리한 여건에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아들의 명의라도 어떤 90평 있고. 장가든 못가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색을 진행하고 있던 중 김 씨 부인이 급하게 쪽지 한 장을 감췄습니다. 아니 그 주색이 주색이 어딘 거요? 아저씨는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네, 뭔가 감추는 게 있군요. 그런데 잠시 후 김 씨 안방 서랍에서 오모 씨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 저 부장 아니에요? 부장 아닙니까? 어제 저 선생님 모시러 온 분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세요? 예? 그 씨가 그분 아니세요? 그 부장 아니세요? 소득이 생기면 차압당하는 체납자 김 씨는 같은 회사의 직원인 오 씨의 통장은 급할 때 쓰려고 놔둔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부도 이후 지난 99년부터 큰아들이 경영하고 있다는 이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이 회사가 누구 거예요? 명의만 그렇게 돼 있죠? 명의 어떻게 알아? 아니, 그래, 대표 이사가 명의 돼 있고. 그리고 법인이에요. 그래, 실질적인 네. 오너가 누굽니까? 김 오너예요. 예? 경영을 내가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 날 회장으로 채용한 거로 보시면 돼. 그러나 며칠 뒤 다시 회사를 찾아가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김 씨 주장과 달랐습니다.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은 김 씨라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을 하려고 하다가 어르신네는 어르신네 이름을 못하니까 아들 저기 해서 그래도 앉아서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있는 거예요. 법을 한다는 거. 5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몸이었지만 그는 그동안 자유롭게 해외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경매 처리된 김 씨의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낙찰되었고 김 씨의 부동산들은 친한 선후배들이 근저당을 설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하냐고요? 예, 얼마 빌려준 게 얼마냐고요? 옛날 얘기 해도요? 예.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해도. 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허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허위예요. 내 그거 저기서 집단까지 한 사람인데. 그러면 오셔가지고 증명을 좀 해주세요. 서울시에. 아유, 증명 못해요. 왜 못해요? 네? 왜 못하세요?
그게 다시 조사를 해볼 테니까.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나 걱정하지 마시고. 예. 선생님이 심취 때문에 피해도 많고 상당히 짜증난다고 하는데 왜 주소는 왜 선생님 댁에 이렇게 계속해 두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면은 연인관계 인연관계가 있어가지고 예. 네? 예. 네. 네, 또 우리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우리 집에 사는 집 많고 내 알고 있으면 뭐 다 알고 있으면 그래. 현재 체납자 김 씨에게는 일부 물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해지할 수 있는 보관 압류 조치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닉 재산을 밝혀내는 것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고급 주택에서 살고, 고급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해외도 빈번하게 떠나들고. 하지만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현행 제도는 본인에게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 직접적인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왜 한국에서 돌아가? 아니 부도나는 그 사람이 부도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네가 뭐 어디가 취직해서 벌든지 취직이 보고 떠나가지 그 부도나기 전 사건 가지고 차 아프고 돌아다니라고 이건 아니잖냐. 그게 맞습니다. 그게 선진국이고요. 그래야 사람이 살지. 조준목 PD, 이 화면 보면서 궁금한 것이 체납자가 이제 세금 안 내려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 내고 버티는 세금 언젠가는 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는 5년 안에 세금을 걷지 못할 경우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파산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것을 악용해 5년 동안 피해 다니는 고액 체납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동희 PD, 아까 앞서 본 택시 부가세 그 감면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이게 95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예. 지난 2003년까지를 계산해 보면 대략 7,7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제도가 2006년까지 연장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총액을 따져 보면 한 1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네,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이제 전부 택시 기사들한테 가야 될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조준욱 PD. 이 세금 추적을 피한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 모니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안내문이 지난주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 뿌려진 안내문입니다. 예. 이 안내문을 보면 예. 일단 그 정부의 개입이 빈번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지적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외국 부동산, 미국과 중국 부동산 물건에 대한 투자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국이나 중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십시오. 뭐 이런 그 안내문이네요. 근데 중국 현지 취재를 또 다녀왔죠? 네, 바다를 건너간 이른바 뭉칫돈.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최근 중국 상해를 찾는 사람들은 상점 벽해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한 해 9%가 넘는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그중에서도 상해는 세계 각국의 투자와 자원을 빨아들이며 개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상해의 부동산 붐은 한국의 강남 신화를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전체의 순이익이 보통 뭐 집 부자가 조금 큰 거는 한국 돈으로 1억 정도는 남으니까. 바로 한 예. 1년 사이에. 네, 예, 예. 1년 사이에. 부동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 상해에 온 찬희 씨는 지난 2002년 44평형인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주재원들은 보통 집을 임대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마침 바로 그해 외국인 부동산 수혜에 관한 규제가 풀린 것이 동기가 됐다고 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올 때는 뭐 정보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막 상승폭이 되게 크더라고요. 거의 한국하고 비슷하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뛸 줄 알았으면 저희 많이 샀죠. 돈은 막 끌어서라도 한 10시쯤 샀죠. 아파트값이 오르자 아파트 건설에도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아파트들은 모두 찬희 씨가 입주할 당시인 2002년에만 해도 없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이게 다 지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바로 이 부동산 열풍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제2의 강남 불패 신화를 꿈꾸며 찾아든 한국인들입니다. 작년부터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은 2, 3개층을 전부 샀다라든가. 최종도 해당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거기에 한 4, 2, 3, 4, 6, 7개. 20채 정도 되나요? 20채 정도, 그 정도. 20채 정도를. 네. 제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마 불법이겠죠. 이야, 한꺼번에 20채를 산다. 근데 이 한국 투기꾼들이 상해에만 가는 건 또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상해와 함께 한국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곳으로는 2008년 올림픽 개최지이기도 한 북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일명 부동산 투어단이라는 새로운 풍속도까지 생겨 하루에도 몇 팀씩 다녀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조선족 가이드를 만나봤습니다. 대여섯 명이 한 팀을 꾸려갖고 부동산 보러 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보통 몇 명씩 막? 그때는 남자분이 6명 왔었어요. 다 물어보는 게 한국분이 맞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관심 있는 문제. 일단 한국 사람이 가는 데는 꼭 부동산이 뜬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많아요. 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제일 많아요. 저 같은 사람도 많냐고. 그래서 일단은 뭐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가파른 상승폭 말고 중국이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인데요. 이곳에서는 집을 구매한 지 불과 한두 달 만에라도 바로 집을 대팔 수가 있습니다. 한 가구당 몇 채 이하라는 제한도 없고 집을 사고 팔 때 물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대량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는 서너 채부터 가장 많은 집은 20채까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한국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왕징 지역이나 오도구 지역에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하고 있습니다. 북경의 왕징 지역. 이 지역은 북경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지역입니다. 교민들의 말로는 약 8만 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8만 명씩이나 굉장히 많네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집을 산다 그럴 때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있잖아요. 네, 외환거래법에 의해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은 2년 이상 체류 목적이 있는 거주인들, 구매 조건 역시 미화 30만 불 이내의 주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는 경우에 이제 뭐 그 주거용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사게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수리 요건이 좀 엄격한데요.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이제 신고 수리한 거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산 거는 신고 수리를 가끔 있습니다. 간간이 있고요. 개인이 주거용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신고 자체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수리가 안 됐다? 신고가 들어온 적은 있는데 신고 수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제 수리를 안 해준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신고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 법하고 현실이 좀 안 맞다는 얘기네요. 예, 법과 현실의 괴리는 LA 한인타운의 경우 더욱 적나라합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자본이 현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리아타운 안에서 한 50, 그러니까 우리 US 달러로 50만 불은 솔직히 그렇게 큰 돈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본국에서 돈이 많이 큰 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즈니스 가격이 지금 뭐 옛날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5, 6년 전만 해도 4, 50만불 단위면은 살 수 있던 가게들이 지금은 100만 단위가 훨씬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리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가게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이제 평당 한 두세 배 정도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LA도 중국 못지않군요, 부동산 열풍이. 네, 그렇지만 정작 자금의 출처나 구매자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대리인을 통해 차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어 뭐 김아무개면은 김아무개가 여기다 어카운트를 열어갖고 뭐 자기가 뭐 50억, 뭐 60억 투자해갖고 뭘 집을 산다든지 뭘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다른 제3자의 이름을 쓰죠. 그 이름이 뭐 어쩔 때는 본인이 뭐 아는 뭐 친척이나 뭐 누구나 돌아서 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닌 경우는 뭐 저희 측에서 따로 만들어드리는 수도 있을 거고. 한국의 큰손들이 먼저 사들였다는 골프장의 경우 구매 수요가 너무 많아 대기자들이 줄을 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큰 사업체잖아요. 예, 때문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인체를 만들어야 하지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하는 지가 꽤 되니까 어떤 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오면은 여기 돈으로 한 500만 불, 600만 불 하면은 한국 돈으로 6, 70억? 그렇죠. 10억이 100만 불 정도 되니까 뭐 한 6, 70억 정도 한 번에 1년에 그런 거 한 뭐 4, 5번 정도 하면 한 300억 정도는 별로 큰 게 아니겠죠. 그 정도 들어오는 거는 뭐 혼자도 그 정도는 받으니까 좀 기업 상태에서 좀 제대로 된 다른 그 브로커들이 한다면은 더 큰 손도 있을 거고 그런 돈들이 뭐 정상적으로 세금 보고 된 그런 돈은 아니겠죠. 해외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해외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외국인한테 신고를 하고 투자 계획서를 내고 그래가지고 돈을 송금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이제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금 소스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세청으로 통보해서 국세청에서 그 자금 소스에 대해서 납세 여부나 이걸 체크하고. 이 금감원에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뭐 짐작이 가긴 합니다만. 네, 자금 자체가 불법과 탈법으로 조성된 검은 돈이거나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돈들, 즉 발견되면 세금 추적을 면하기 어려운 돈들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자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세청으로부터 추적받을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거든요. 은행으로부터 송금이 자주기 남아있다는 것은요. 그러하기 때문에 송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방법을 갖다 취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직접 그 돈을 이제 투자를 받으면은 그분들이 제가 아는 그 루트를 통해 갖고 한국에서 돈을 이제 디파짓을 하면은 그 돈이 무사히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3국을 통해 갖고 들어온 다음에 제가 그거를 이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했죠. 그러니까 돈을 한국에서 저는 한 5, 60억 정도는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언제든지 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러면 그 한국에서 돈 가지신 분들은 미국으로 투자할 때 그 방법이 아주 편하니까 그 방법이 많이 맥혔죠. 이른바 환치기로 통하는 이 수법은 국내에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해외에서는 준비된 외환을 수취인에게 지급해주거나 같은 방법으로 송금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난 5월에는 환치기로 호주에 4천억 원 이상을 불법 송금한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무려 4만 7천여 명이 이 조직을 통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경우도 호주와 비슷하겠죠? 실제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환치기가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듣고 취재팀이 찾아간 곳은 북경 중심에 자리 잡은 찻집이었습니다. 没有这个没有这个，台数啊，采购啊，对。啊，采购啊，对。 한국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는 거예요? 한국人来这儿来的多吗？挺多的。 많이 와요? 아 그러면 저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건가? 어. 네. 그럼 한국 사람들이 보통 얼마씩 받나요 돈을? 최대 와. 이거 이. 1억. 1억. 如果要买房子的话。 听说过吗？买房的人有。有。一个老板在这边买了6套。6套？韩国人？对。真的，在哪儿买的？就在那个什么，那叫什么朝阳门，进国门。他有时候觉得汇款不方便嘛，他就拿支票给我，现金支票。他支票搁我这里，反正就说我支票呢，拿到韩国那边查一下看，比如讲。 환치기는 아파트 단지 내의 슈퍼마켓에서도 가능했는데 조선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광객인데요. 제가 좀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어떻게 좀 방법
장모님 비디오는 붙이면 돼요. 붙여. 1분이면 와요. 아실래요? 전화번호 안내드릴게요. 1분이면? 예. 어, 뭐 저 액수 상관없나? 예, 액수 상관없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전화 한 통이면 환치기 된 위안화를 배달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쉽다면 환치기로 유출된 돈이 꽤 많을 것 같네요. 네,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떠도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 액수는 상당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중국 부동산을 투자를 위해서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 얼마? 대략 따진다면 한화로 약 7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중국에 유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으로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고 개인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자료 수집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사람들이라면 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문제 있는 돈인 만큼 그 주인들 역시 문제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현지인들이 증언입니다. 한국에서 돈 움직이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다 특이한 사람들이죠. 한국 문제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사기친 사람들. 한국에서 투기하다가 이제 일로 온 거네. 네, 사기치고 여기 와갖고 남은 다 사자죠. 왕중에 보면 부도내고 온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기소투기자들 왕중 그때 한 60명 이상 돼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알만한 회사에서 뭐 좀 한 자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 한국 측에다가 그 돈을 돌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많이 있겠죠. 그 돈이 어디서 투자가 되고 어디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냥 다른 나라에다 투자해버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안전성을 느낄 수 있고. 네. 조준목 PD.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내 자금의 해외 탈출 현상을 다루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렇게 이제 해외로 나가는 자금 중에는 세금 추적을 피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불법 자금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이른바 신고되지 않은 뭉칫돈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 지금까지 누락되었던 세금을 막는 조세 제도가 거론되면서 더욱 외국을 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동희 PD. 근데 이렇게 법망을 피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의 규모가 엄청난 거를 보면은 이 세금을 추적하는 구멍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조세 행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 세원 추적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쉽게 소득이 노출되는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과세 형평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조세 제도 문제점이 뭔지 취재해 봤습니다. 세금은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인식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회계사 길레연 씨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풍토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하면 그냥 즐겁게 우리가 나름대로 이 정도 지금 세금이 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야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손을 꼽을 정도죠. 그나마 이제 그 사람들은 하여튼 뭐 되는 대로 내겠습니다. 그런 정의들이고요. 나머지는 그거에는 이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이 배운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가 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해 정부는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들에 대한 전담 조사반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개인 사업자들의 추징 세액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번만큼 제대로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당사자들 생각은 어떻던가요? 한 성형외과 의사는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이상 제가 만약에 1억을 벌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46%를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대한 46%를 내는 거지만 내가 2천만 원을 벌었는데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떼가고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일할 의욕은 안 생기죠. 물론 병원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기존에 비해 매출 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법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크게 늘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100%는 아니겠지만 99%는 현재까지는 세금을 잘 내
맞다고 생각하고 세금 신고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집단에서 100명이 있는데 99명 중이 남이고 내가 한 명인데 내가 남과 다른 행동을 할 때 그 집단에서 이제 도에 그러니까 따돌림을 받잖아요. 매출이 너무 많아갖고 진짜 세금으로 내면 한 2억 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2억을 내려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좀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죠. 2억을 내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2억을 낼 수 있는 나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냐? 절대 아니잖아요. 내가 2억을 내므로 해서 선의의 필자가 생기는 거죠. 네. 이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또는 편법을 써서 적게 내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죠? 네, 세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바로 개인 임대업자들입니다. 가려진 소득, 특히 자산소득 관련해서는 가려진 소득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를테면 임대소득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전체 주택의 43%에서 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임대소득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조차 되고 있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누진적 부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층짜리 집인데 자 3층은 자기네가 살고 1층, 2층 또는 뭐 반지하까지 해가 전부 세를 줬어요. 그러면 거기가 10가구가 됐던 뭐 몇 가구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세를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백만 원이든 세입, 자기 소득이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 한 푼도 안 냅니다. 네.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편법이 정말 다양하다면서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계약한 액수보다 낮은 금액을 쓰는 일명 다운 계약서는 흔히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있고 식당으로 한 달 임대를 했는데 만약에 천에 월 천에 백만 원의 월세 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주이 사람도 세금을 많이 내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를 낮춰서 신고를 해. 그래서 그런 계약서는 만약에 3천에 월 뭐 20만 원씩 한다든가 아.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뭐 하는 건물에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 다 신고를 하는 거 있어요. 네, 말씀하신 다음 3분의 1 절반 이하로 신고를 하니까 20억 정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 하여튼 30억 안쪽 같은 경우는 한 500 정도 다 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강력한 보유세를 내고 그걸 투자 목적으로 더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시행도 하기 전부터 세제안이 후퇴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의 반발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 공청회 자리에서 보니까는 그 지방 공무원 있잖아요. 상당 부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뭐 반대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냥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밀렸는지 그래서 아직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과연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대충 그냥 또 공약으로 내세웠으니까는 그냥 체면치레 차원에서 대충 이름해서 별 효과도 없는 거 하나 혹시 만들고 면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정부의 세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4.15 총선 당시 민노당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부유세 도입은 국민 지지 여론이 70%에 이를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찬성입니다.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죠. 지금까지 불균형적인 사회에서는. 부자들이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면 끝나는 거지. 조금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 맞습니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좀 힘들지 않은가 싶은데. 이 세무적으로 보면. 뭐 부유세 이런 것들 자체도 좀 무리가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떤 식 그런 식으로든지 간에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계속 제도 자체를 바꿔나가는 하나의 노력이다. 부유세는 부동산은 물론 각종 금융자산에다 골프장 회원권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일정 세액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자가 부자인 정도만큼 세금을 합당하게 내고 있지 못하는 제도와 지금 세무행정 수준이더라. 그럴 경우엔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그걸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갖고 있는 재산의 덩치만 보고 이 정도 덩치 있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 활동은 있었을 거 아니냐, 소득이 나오지 않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부를 순부를 갖고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형평성도 추구를 하고 세명정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소득을 파악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해결을 하고 왜냐면 그래 일정 정도 기능을 했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없애는 추세라는 것도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없애는 추세라는 것은 이제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소득 재분배라든가 이런 어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가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노동당은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세법 개정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백 건 아니 어쩌면 뭐 수천 건이 통과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의 바람직한 개혁은 멀고 험난한 과제로 지금도 남겨져 있는 겁니다. 작년이든가요? 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폐지할 방침을 밝혔더니 미국의 부자들이 반대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크게 반발한 이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세계 최고 가부인 빌 게이츠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하고는 정말이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겠습니다만은 정부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세금 빼돌리는 사람들을 적발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세제 개혁을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